오, 회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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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워주세요! 회장님! 회장님! 우리 저 태우고 가요! 야, 이 새끼야! 아니, 뭐야. 아, 저 캐리어 들고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 무섭겠다. 맞아, 캐리어 들고 있어. 아,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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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그 정민이 형 했을 때 그 정민이 형 맞아. 맞아, 정민이 형. 아, 방송 껐냐? 하고 도망가네, 씨. 저쪽으로 다시 올 거야, 저쪽으로. 아, 저거 같은데? 아닌가? 다시 온다, 다시 온다. 저거 맞는 거 같은데? 저거야? 맞는 거 같은데요? 아닌가? 맞나? 아닌가? 아! 아, 태워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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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예인이다, 연예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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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장인아! 살려주세요! 아, 장인아야! 아! 살려주세요! 타도, 형이 타도 됩니까? 어. 어, 냄새 엄청 좋아. 난 이거 냄새 너무 좋아. 회장님 차 냄새. BJ 과학시간님이십니다, 형님들. BJ 과학시간. 어, 이거 찍어도 되나요, 이걸? 뒷모습. 어, 형님 머리 하셨네요? 어, 아니, 오, 아니, 잠깐만, 올게. 나 보고 쪼개. 어, 벤티 해야 돼. 오늘 머리. 아니, 다 왔어요? 저기 어디 가는데? 야, 다 여기 따지고 오거든. 왜? 아, 내리면 돼요? 아, 씨발, 뭐해, 저요. 왜 내리면 되는 거야? 응? 아, 캐리어, 캐리어. 캐리어, 아니, 놔두고 내리자. 아, 맞다. 아, 그래야지, 우리가 여기서 잘 수 있어. 맞아, 맞아, 맞아. 이거 다, 지금 다 풀쳤어. 지금 여기다 놔두면 우리야지, 우리가 잘 수 있어. 그럼 우리 왜 뛰었어? 그래. 형님들, 일단은 이게, 여기가 15층이래요. 그래가지고 끊긴다고 하니까, 바로 강정하고, 시크게 걸었어? 이제 걸어야죠. 아직 술 안 나와서. 아, 그래. 아, 미안해. 와, 잘생겼다, 근데. 아니, 근데 저 형 오늘 뭐야? 머리 뭐야? 아니 무슨 그래 예수머리에서 잘랐어 멋있게. 아 나 예수머리 아까 보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아 근데 멋있는 척 좀 하지 마요 형님. 뭘 멋있는 척을 해. 아니 다리 꼬고 있어요 왜. 원래 이렇게 먹는 거야 술은. 아 진짜 멋있게. 내가 지금 너희들이랑 술 먹는 게 기분 자체가 아니야. 아 형님 저는 빼주셔야죠 형님. 예? 이게 무슨 동물 온도 아닌가. 렌즈 좀 닦고. 형님들 잘 보이십니까? 이게 제일 좋아요? 세팅이? 제일 좋아요? 아, 잠시만요. 힘 좀 높이라고. 네. 메뉴판 주세요. 네. 뭐 아가씨 필요하세요? 아니요. 아니 아니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말한 거 다르잖아. 아니 진짜 없어. 아니 이거 근데 이거 좀 올릴 수가 없는데. 이거를 이렇게 올릴까? 잠시만. 이렇게 잠시만. 여기를 이렇게. 아니 메뉴판 높이가 얼마나 비싼데? 내부자들 그 내부자들 봤어요? 내부자들 그 몰래 찍은 거랑 좀 비슷하대. 여러분들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들? 와. 지금 어때요? 괜찮아? 오케이. 씻고 갈게요, 여러분들. 방제도 좀 바꾸고. 씻고 가라. 서울 오케이 됐어.
아니 그 면회판 좀 줘보세요. 와. 왜 클래스 달라? 어디? 뭐야 이거? 아니 뭐 빵주 제쌍에 10만 원이네. 아 진짜. 왜 여기 화장실도 고급지다. 아니 야 이거 좀 찍어봐 흥민아. 그래? 아 지금 아니 이게 뭐라? 왜? 뭐야 이거? 아 진짜 야 이거 지금. 아니 이거 메뉴 입고 이거 뭐야? 아니 이거 한번 이렇게 한번 찍. 응. 메뉴 입고 이거 뭐야? 아니 영어로 돼 있는데 근데? 아 발렌타인 30년. 그 말로 만들었던 발렌타인 30년이네. 150. 오 시바스 대가리 있다 여기. 와 이거 막 들었더만 한 막 시바스 대가 막 이런 다 있는데. 시바스 대가리랑 여기. 조니 워커. 조니 워커 불러? 아니 이런 거 할 때 좀 돈 같이 해줘요. 돈 패딩용 이런 거. 예? 아 존나 진짜 천민 취급 받으시 이렇게 보네. 아, 예. 어떻게 시키는 거예요? 멋있다. 멋있다 근데. 옆에 앉고 싶어요. 진짜. 오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저 사람 멋있네 근데 잠시만. 됐다 잘 나오죠 여러분들. 오빠 나 비싼. 잘 나오죠. 근데 형이 머리 진짜 백방 자르길 잘하셨어요. 품 좀 써야겠다. 아 진짜 머리 진짜 마음에 든다. 회장님 본캐로 품 좀 써주세요. 아니 충전 이런 거 몇 개냐 본 거죠? 아 뭐 다 썼어. 아 다 썼어? 에라이 거지 새끼야. 근데 아 불러. 어떻게 부르는데요? 그 눌러. 왜요? 웨이트러스! 얼마나 부끄러울까? 이거 드라이. 씻고 걸었어. 예. 그 로얄 사이노트 21년 하고요. 예. 그 맥주 기본으로 넣어주시고요. 예. 찹스테이크 하나 하고, 케이준 과일 그렇게 해서 주세요. 아, 그 죄송한데 오늘 네. 주말이라서 찹스테이크 주방이 이게 일단 과일밖에 지금 안 되거든요. 그럼 그거 주세요? 예, 과일로 준비해 드릴게요. 그럼 밖에 나가서 뭐 초콜릿이나 뭐 그런 거 좀 사다 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아. 내가 시청자분들한테 네. 물어봐야죠. 로얄 샤르드 21년이 뭔데? 알아요? 몰라. 어떻게 한 거예요? 아, 진짜. 아, 진짜. 듀퐁이가 아닙니까? 듀퐁이에요, 이거? 귀가 좀 무거워. 뭐하냐. 아, 죄송합니다. 사실 씻고 걸렸는데? 저도 씻고 걸렸는데? 아씨 걸렸잖아! 놀래라! 존나 깜짝 놀랐네 진짜. 아깝다 보낼 수 있었는데. 깜짝 놀랐네. 걸렸다. 아니 회장님 근데 채팅창에서 놀 때랑 실제랑 왜 이렇게 달라요? 왜 안 나대요? 뭐 맨날 채팅창에서 뭐 딸근이 뭐 죽이고 뭐 지옥 갈랍니다. 아니면 또 민국이 형이 죽이고 지옥 갈랍니다. 맨날 이러면서 왜 근데 실제로는 왜 이렇게 얌전합니까? 일단은 지금은 일단은 동물들을 보니까 좀 일단 약간 좀 신선하고 술 먹고 지금 니들을 어떻게 이렇게 될까지. 아 이분 그거잖아요. 밤늦게 전화하면 안 돼요. 이렇게. 아, 예. 밤늦게 전화하면 안 돼요. 이렇게. 아니 동물이라니 근데 동물이라고 표현을 하세요. 예? 약간 그거 같긴 해요. 그 여기 저팔계고 약간 손오공 사라성 해가지고 그거 같긴 해. 아니 형님 직관하니까 어떻습니까? 딸랑딸랑. 그게 또 뭐 사올 거 없습니까 이게? 초콜릿 다음 초콜릿 제가 사올게요. 그 다음 나 뭔데요? 로얄티? 양주? 로얄 샐러드. 로얄 샐러드 뭔데요? 이게 비싼 줄. 아니 잘난 척 하지 말고 알려달라고. 잘난 척 하는 계속. 네이버 검색하십시오. 아니, 아니 얼마인지 알려달라고. 얼마인지. 그냥 우리 소맥 먹듯이 이쪽 세계에서 드시는. 아니 얼마인데요? 98만원인가? 아 잠시만. 이거 어떻게 먹어요? 아니 근데 왜 술에 계속 면이 붙어요? 이제 연산 이제 노래 넣으면 그게 거냐? 비싼 거예요? 형 잘 몰라? 모르죠. 술은 오래된 게 다 똑같이 보여요. 아니 내가 일단 건데?
아니 근데 98만원짜리? 와 98만원짜리 술이 와 98만원 괜찮은 킹이야 한 잔이야 진짜로 한 잔 한 잔 절하고 먹어야겠네 이거 와 98 아 이거 방제에다가 100만원짜리 술 어그로 끌고 싶은데 아 근데 100만원 맞잖아 네. 어 맞잖아 잠시만 어그로가 아니라 맞잖아 부끄럽습니다 아 그래? 네. 아니 그래도 시청자 조금이라도 더 모여 형님은 양주 아니 과학시간님은 양주 잘 드시는데 소주에 약하신 것 같죠? 소주 나 소주를 못 먹어가지고 소주 저 형님 제발 리세라고 해야겠다 아 금수저 금수저 예 네, 제발 리세 제... 진짜 그렇게 적으실 거예요? 아 그래? 그러면 그냥 뭐라고 해야 독하면 해야지 아니 뭐라고 해야 되지? 어 금수저 금수저 아니 민국 형님이 이제 술 그건데 우리가 셋 다 술을 잘 못 먹고 백만 원 아 근데 무슨 처음 맡아보는 향기가 난다 아니 형 그 가죽 자켓 몇 짜린데요? 이거? 예 네. 300 얼마인가? 하 진짜 돈 자랑하네 진짜 꼴보기 싫다 팔찌는요? 아 이거 오 실이 뭐야? 아 그냥 술 먹인다 오 실이 뭐야? 됐다 오케이 아니 형님 왜 계속 채팅만 보세요? 아니 또 시키다고 그래서 봤어 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왜 근데 또 사기 그릇에 들어있는 또 술을 또 아 이게 비싼 거예요? 비싼 거 들어있네요 아... 거의 뭐 축제 때나 뭐 이제 오, 특별한 진짜? 날 아니면 잘 안 먹죠 가벼운 데가 있으니까 노란 샤넬 때이시군요? 예 형님 대학교 2학년 예. 어 맞네 나이가 예 21에 양팡님보다 오빠네 예 일단 예 딱 포장부터가 또 남다르지 않습니까? 예, 예. 보통 이제 유리병에 든 거 보면 이제 또 사기고 이쪽에 다 좀 대고 해주시면 돼요. 멘트 다 주셔주세요. 아, 예. 사기 그릇에 있는 술이에요? 예, 요게 병이 또 요렇게 또 예, 대학교 2학년생 예, 네. 옷 벗습니다 예. 오~ 그래서 19금 벌었죠? 19금 예. 오픈 한번 해드릴게요. 네. 아 여기서요. 아 여기서요. 예, 오픈은 그냥 예, 똑같이 돌렸다고 했는데 오, 손? 스매랑 맞아 스매랑 맞아 예. 뭔데? 나 이런 거 그렇게 맞는 게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아~ 예, 예, 기념품으로 예, 어디 아, 예, 감사합니다 아, 모욕탕 갈 때 네, 모욕탕 갈 때 저거에다가 이제 비누 넣고 이제 샴푸 넣고 아, 네, 가면 아, 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요거는 이제 집에서 또 동전, 예, 저금통으로 또 쓰고 예, 예, 저걸 잘 챙길게요 예, 안주 금방 준비해드려요 아, 예, 감사합니다 저 새끼 왜 이렇게 나댑니까? 아, 형님! 아, 형님 빨리 일어나요 아, 형님 앞에서 말 못하고 지금 맨날 나가면 이런 얘기 하거든요 예? 진짜 개국형이네 진짜? 예? 미쳤어, 뒤 형님, 한 잔 하시죠, 형님. 한 잔 먹읍시다. 어떻게 하는 어떻게 하는 건데요? 제가 얼음 좀 주세요. 아, 예. 아, 예. 예. 아, 아까 이분께서 왜 이렇게 나대냐고 말했어요. 아, 나대지 않겠습니다. 아, 야. 아니, 저 나 사실 얘기한 거잖아. 아, 왜 부끄러워하세요? 아니, 왜 아까 말이랑 왜 달려요, 형님? 달달합니다. 일로, 일로 뭐예요, 일로. 사과하시죠, 이참에.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이야, 대박. 이거 뭐야? 네, 아이스크림이에요, 형님. 오, 이거 주먹이 아이스크림. 아, 맞아. 양주 먹을 때 또 좀. 괜찮거든요? 아니, 괜찮아요. 이게 왜 12만원이네요?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그건 안 되셨구나. 그러게요. 진짜. 저기 이제 형님이네요. 아프니까. 이해를 못하겠네요. 아, 네, 형님. 아, 먹어볼까? 제가 뒤에. 얼굴, 아니. 아, 나 뒤에. 아니, 뭐야, 이게. 스테이키는 지금 주름말이라서 형 그냥 인계동에 한식포차로 가서 킹모띠랑 하고 합시다 킹모띠가 난 진짜 누군지 몰라 나는 진짜하게? 진짜 몰라 쟤 너무 나대 저 진짜로? 어. 진짜 형 여자친구 아니 형님 이거 98만원짜리 이렇게 막 따라도 돼요? 아니, 진짜 형 여자친구 아니에요? 내가 미쳤다고 아프리카에 정신 나간다고 하는 거 아니야? 어? 만났을 때 형님 정신 나갔어요 뭐?
일단 양주 스멜 나. 일단 이거를 먹으면은 네. 이게 딱 한 잔 마시는 순간 이렇게 몸에서 이렇게 돕니다 이게. 술이. 아, 술 좋아요. 진짜로 그 한번 생각해보면 돼요. 오. 오. 아니 이거 맥주랑 같이 타서 먹어야 되는데. 아니 그냥 먹어도 되고. 스트레스로 왜 먹어? 형 뭐랑 타서 했는데. 나 형 따라서 먹을래. 형 못 타러 왜 보성 녹차 보성 녹차. 원래 성남자들은 그냥 먹습니다. 아, 스트레스로. 뭘 그냥 먹어요? 형 보성 녹차 같이 먹는 아니 이거 거. 그냥 따라오는 아, 거. 따라오는 아, 거고. 어 그냥 먹어야 돼? 아니 눈빛 좀 이상하다. 무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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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냥 이렇게 그냥 먹으면 돼? 스트레이트로 그냥 먹으면 돼? 그냥 먹어? 그냥 먹어? 그냥 먹어. 저딴 똥수를 왜 썼냐고. 오! 신기한 맛 난다. 아아! 원샷했어요? 아! 이건 도수가 어느 정도예요? 노파 이거. 노파요? 어. 근데 원샷 때리면 어, 원래 원샷 때리면 안 돼. 조금씩 나눠 먹는 건데 지금 원샷 때렸어. 벌써 얼굴 썩었어. 지금 얼굴. 나 이걸 노려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준 거거든. 알죠요? 아, 어,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따라서 네. 이렇게 해서 먹는 거야. 어, 그냥 이렇게 아, 먹으면 되는데. 아, 그래. 그래. 먹는 방법이 있어. 우리 그렇게 먹자. 우리 이렇게 먹자. 아, 내가 지금 드립을 쳐야 되는데, 아, 속이 너무 딱 아파 지금 진짜. 아, 나 근데 조금 맞았는데. 어, 어, 아, 존나 아픈데? 아, 존나. 아, 형님, 아, 진짜 감사합니다. 형님 때문에 진짜 이런 술 먹고 진짜. 아, 저, 내가 지금 무슨 드립을 칠라 그러는데 아직 이게 드립을 못 치겠어. 왜? 치세요. 키보드 아니 왜냐면 지금부터 키보드 될까요 형님? 자판을 쳐도 되니까. 아, 예. 채팅을 채팅을 주세요. 예. 아, 채팅을 하세요. 어 나는 오 돈다는 느낌이 그냥 이렇게 확 열 올라오는 느낌이에요. 맛있다. 이 사람 아이스크림 한번 먹어봐야겠다. 진짜 개빡건데. 왜? 얼리래. 파인애플 아이스크림 만원에 맞다. 내일 일정은 어떻게 되십니까? 내일 일정도 모르... 아 지금 일정도 모르는데 내일 어. 일정 어떻게 잡니까? 아니 죄송한데 형님이 부르셨잖아요. 아 진짜로? 어. 형 쟤네 뭐 원래 나의 목적은 네. 당신들이 오면은 어 잠시만 왜 올렸어? 누가 올렸어? 왜? 왜 그렇게 심하게 반응해? 다시 풀고 얘기 계속 합시다. 네. 아니 나 이거 얘기하세요. 우리가 잘못한 게 없는데 네. 경복궁 세종대왕 거기 그 동상이 거기다가 니들 버리고 올라 그랬어 나는. 아, 왜요? 거기 왜 버려요? 재밌잖아 이 피콜로 분장 시킨 다음에. 그게 왜 재밌어요? 뭐가 재밌어요? 근데 솔직히 재밌긴 하죠. 재밌지. 아 잠시만 진짜 계속 올려 있는데 좀 풀어주시겠어요? 캐딩 좀 올려주세요. 이 누가 올려? 민지야 좀 풀어줄래? 이게 지금 얼린 사람 지금 풀면 욕먹을까봐 지금 못 풀고 있는 건데 어. 이거 삼태기가 한 거예요? 이거 삼태기가 한 거예요? 어 근데 이거 한 잔 먹었는데 확 뭔가 연기가 올라온다. 삼태기가 한 거예요 삼태기가? 내가 술을 못 먹었는 거야? 삼태기가 한 거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서 그냥 한 잔 먼저 탁 먹으면 되는 거죠? 어 그렇죠? 아니 한 잔 하시죠 형님. 어. 근데 내가 아까 했던 예. 말은 뭐냐면은 예. 내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어. 어차피 니들이 오늘 죽을지 어떻게 알아. 그렇지. 어. 오늘만 살라. 그러니까, 어. 내일 계획을 어. 짜지 말라 이거지. 어,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 오늘 형님 집 갈 거예요. 당장 네가 오늘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무슨 내일 걱정을 하고 있어. 그렇죠. 맞아. 역시 오늘만 사는 사람. 그렇지. 금리 빠른 맞아. 이야. 왜? 왜? 아, 페트로 형님이 하셨는데, 어. 오케이. 나 혼자 하시죠. 아니, 아니 형 시계, 뭐, 내가 사람들 시계 궁금해. 오빠? 시계? 네. 이거 브라이틀리. 3,000마다요. 얼마짜리? 브라이트, 뭐? 아, 그 얘기해서 뭐해 또. 아니, 왜 가죽은 또 슬슬 말하고 왜 그런 말 안 해요? 아, 가죽은 말이 되는데 이거는 금액 단위니까 내 자리니까. 아, 어이구. 아, 아이고야. 어이구, 근데 싹 봐도 비싸 보여요. 난 잘 모르겠는데. 가져가요. 아. 아 근데 와 다르다 진짜 술이 다르네. 달달하지? 네 진짜 이게 형님이 100만원짜리 술 사준다고 하길래 솔직히 말해서 허언이라고 생각했는데 어우 진짜 아니네. 너 깜짝 놀랐다 진짜. 깜짝 놀랐다 안 좋아하고 와. 아니 형님 시청자들이 치킨 시키라는데요? 치킨? 안 시켜줘 여기는. 아 여기 안 시켜줘요? 근데 양주는 신기한 게 뭐 한 잔 확 이거 오고 그런 거 없네. 어 그러니까. 아 근데 난 이제 진짜로 이제 웬만한 음식으로는 창렬을 안 해야겠다. 왜요? 이게 괜찮아. 근데 이거 맛있어. 파인애플 아이스크 맛있어요. 아 예. 이것도 먹는 거야? 쌍수네? 아니 쌍수 아니야. 컬리플라운가? 아 그럴걸? 아니 형님 술 마시러 온 거 아니에요?
술 먹으러 왔지. 근데 왜 계속 채팅창 왜 계속? 아니 웃겨 너무 웃겨 그냥 이거 보고 있으면. 나는 근데 진짜 채팅창 내가 나도 채팅을 하면서 내가 정상적이지가 않은데. 진짜 아프리카 전에 아프리카 전보하면 다 아프리카 보고 있다는 말이 사실. 우리 다 아프리카 보고 있어 지금. 아니 진짜 나도 내가 정상적인. 아닌 걸 알아. 아, 근데 아니, 진짜 여기 안에 있는 새끼들은 진짜 미친 새끼들. 왜 그러세요? 또 시작하네? 어, 왜 또 시청자랑 싸우세요? 벌써 해빨리 시작하네. 아니, 왜 가만히 있는 시청자 보고 왜 아니, 욕을 하세요? 진짜. 아니, 내 입 빨고 내가 말도 못합니까? 시청자 왜 비난을 하시냐고요? 아, 시청자들. 네, 죄송합니다. 사랑하세요.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 좋다 한잔 합시다. 너 그렇게 빨리 먹다 너 훅 갈걸? 아하! 술 취하면 진짜 개극혐이에요. 형님 저 술 안 취합니다 형님. 얘 술 취하면 애교 부린다? 아 진짜 싫어요. 오빠 막 이러면서 진짜 죽방 알고 싶어. 아 그니까 민국이 형님이 딱 여기 여자리에 민국이는 왜 안 왔습니까? 민국이 형이 그 일이 있었던가 봐. 아 우리 허리 형님께서 백구에 감사드립니다. 이거 바식 세트네 하면 같이 찢어주세요. 형님 BJ시니까. 형 하실 거예요? 전 별풍선 쏘면 강퇴하는데요? 아, 오, 아 그거 맞아. 그러면 어쩔 수 없어 우리끼리 합시다. 아니 해주시죠. 직관 해볼게요. 한번 직관 해볼게요. 나 짓는 거 못 봤으니까.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바식 세트 에 아니 동물원 왔어요? 아니 우리가 장비예요? 아니 그 먹이라고 던져 주던가. 그러세요 빨리. 그래. 편집합시다. 아 이 화면을 보는 거랑 실제로 보는 거랑 틀리네요. 성량이 틀리죠. 예. 저희 아까 설명해서 내가 세 번 나왔어요. 아 아쉽다. 아 근데 형님 안주가 이거밖에 없습니다. 아 대단해. 아 진짜 치킨 이런 거 좀 먹고 싶은데요. 나도 아 치킨 먹고 싶다. 어. 서울 치킨 말이에요. 사람들이 안 오니까 여기를. 도수가 어디? 40? 이게 40도예요? 맞아요? 아니죠, 도수. 70몇 도야, 이거? 이거 진짜요? 천천히 먹어, 천천히. 아, 근데 나 술이 안 취하는데? 어. 그러게. 이거 임산부는 아, 또... 절대 먹지 말라고 돼있네. 조개 감사드립니다. 네. 아니, 근데 형님, 그거 뭐야? 머리 자르니까 훨씬 낫다. 어. 근데 이거 여행에 되게 얼굴이 이렇게 빵빵하게 나와, 이거? 보톡스 맞았어. 아, 보톡스 맞았어요. 아니, 보톡스를 내가 왜 맞습니까? 아, 진짜 아니고. 아니 근데 아, 좀 약간 이상한... 진짜 그게 있다. 근데 진짜 저 화면에서 엄청 빵빵하게 나와. 아니 그러게요. 나... 아니 봉준이 나도 진짜 빵빵해. 아 진짜 터주고 싶다 진짜. 말 그러니까 작년도에 봤을 때보다 처음 뵀을 때보다 많이 그 살 많이 빠지셨는데. 아 근데 그거 하나 한번 썰 풀어주시죠. 아니 채팅창 좀 보지 마요. 뭐 여기 아니야 진짜. 아니 이제 시작이잖아요. 아~ 제가 처음부터 너무 드립을 많이 치면은 후에 재미가 없어져요. 맞아. 아~ 도대체 BJ들을 많이 하신 분들이 아마추어가 소소하게 가다가 나중에 빵빵 터트려야지. 처음부터 진짜 처음부터 이게 너무 세게 가면은 나중에 형이 랭킹도 높아. 300 몇이야. 아 진짜로? 200이면 280이. 오 그리고 100이 시작하면 제 확률이 높아. 도마 오빠야. 저희 운영자 얘기 한 번만 해주세요. 아, 아니요. 마세요. 아니, 하지 말라고요. 아니, 저 생각도 안 해요. 운영자. 아, 아니, 하지 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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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생각이 맞는 게 아니라. 어, 근데 맛있다. 이거 괜찮은데? 저 술 원래 못 먹는데. 이 술이 어떤 술인지 압니까? 뭔데요? 제가 예전에 친구들이랑 여기서 술을 먹다가 친구 그때 내가 봤지 그 개그맨 네, 친구 네. 걔가 이제 그 여자 연예인들을 네. 안다고 해서 잠깐 자리에 들린 거야. 네. 어, 여자 연예인이? 어 근데 지는 술을 안 먹는데 어. 그래가지고 그 보고 있다가 이거를 시켜줬어. 네. 아 이 술을? 어 그랬더니 처음 먹어본다 꼴짝꼴짝거려 처음 먹는 그게 존나 없었지. 아 이 술이 그런 술이네 진짜로. 나도 처음 먹어. 오초라고요. 뭐 연예인들이 와 꼴짝꼴짝 먹었다고요? 연예인이 98만 원짜리 술 시켰다고 홀짝홀짝 먹는 것도 개그캠이네. 술을 말이 98만 원이지 누가 이 한 병이냐 제발. 우리가 먹은 거지 벌써 반 날라갔어. 어? 그럼 뭐 어떻게 또 시키세요? 근데 이게 술이 얼마? 아 열하잖아. 98만 원이면 와 씨. 어째 또 시키면 되지. 아니 근데 좀 그런 느낌 나. 내부자 아 내부자들이 아니라 좀 베테랑에서 좀 약간 조태우. 어 조태우 느낌 나. 그런 느낌 나. 성훈이 약간 그 컨셉을 입고. 어 느낌 나. 맞지. 입은 것 같아. 와. 저기 저 이거 뭐 컨셉 같은데. 여기 한번 넣어주세요. 아프리카 조태우.
형이 겁나 좋아하신다. 아니 형이 방송하면서 아니 그러니까 방송적으로 웃는 거 결 몇 번 못 봤거든요? 저 UFC 뚜껑 받았을 때랑 최근에 여기 얼렀을 때 두 번 봤어요. 최근에 UFC에서 진짜 좋아했어. 아, 진짜로? 형 근데 진짜 좋아했잖아요. 아니 근데 타격을 했을 때 나는 오늘 제일 기대했던 게 뭐냐면은 체육관도 빌려놨어. 미국에 대한 거 가려고? 진짜. 진짜 아니고? 진짜. 아, 그래서 이렇게 욕을 했구나. 아, 그래서. 이렇게 파이터 먹자고. 진짜 개텔라고. 아니 술 먹으면 누구는 인상 안 들어집니까? 아 술 쌓인 게 아 좀 약간 쌓인 게 있어요. 아, 어제 미국 형도 약간 쌓인 아, 저는 근데 저는 근데 말로 하고 싶지 않아요. 아 직업으로? 지금 저 아마 바꾸라 하고 계실 겁니다. 바꾸라 하고 계실 겁니다. 왜 5천 개 먹게 하신 거예요? 아 진짜? 5천 개가 아니라 네. 3만 개지? 정확하게 알겠습니다. 네. 네. 바다나 초콜릿 저기 실례지만 죄송한데 치킨은 없죠? 치킨이요? 네. 아, 제가 시켜드리겠습니다. 아, 네. 왜 자꾸 아는 척 하세요? 시켜준다고? 돈 아끼려고. 어떻게든 돈 아끼려고. 아니 왜 그래? 98만원짜리 시켜줬는데. 죄송한데 BBQ 있나요? 아, BBQ요? 예. 네 시켜드릴게요. BBQ 후라이드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후라이드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기네띠? 아니 형님 저 근데 진지하게 네. 살다 네. 여기서 치킨 시켜먹는 애들 눈에 우리 입맛은 거기에요. 우리 입맛은 이거 아니야. 나는 당연히 안 될 거라고 생각했어. 아, 시켜본 적이 없구나. 시켜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 입맛은 이거야. 아니, 안 되는 게 어딨어. 솔직히 좋던데, 이거. 아니, 어, 다 되는 거는 맞는데. 다음에 너 족발도 시켜볼래? 근데 문국이 그 먹튀한 거 있지 않습니까? 네. 5,000개 뿐만 아니라 한 5만 개, 50만 개도 먹지라고 싶어요, 제가. 왜 이렇게 주문을 하세요, 형님? 주문을 하는 게 아니고 전 새 약속을 했었어요. 뭐 어떤 약속? 먹튀 안 한다고. 아니, 먹튀를 안 한다가 아니라 네. 먹튀 안 한다는 얘기도 했었는데 그거는 털 다 빠지게, 털 다 빠지게 한다고. 민국이 머리 절대로 삭발 안 시키고 알아서 스트레스, 화병으로 탈모로 인해가지고 머리 빡빡이 되기. 또 흥민이 타 플랫폼 보내기. 저는 먹튀가 아니에요. 아, 뻥, 뭐 뻥튀기요? 강대 네, 그냥 계획대로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아, 계획대로 하고 네. 있어요? 아니 그럼 저에 대한 계획은 뭔데요? 없어요. 아, 저한테 네. 왜요? 저한테 왜 이렇게 간대합니까, 형님? 아, 어디든 갑니다. 당신이 뭐 어디를 가더라도 전 다 따라갑니다. 야, 최근에 많이 쏘셨어요? 제가 물 한 시 최근에 제가 물 한 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물 한 시 아직 안 진짜 날라가게 한다. 네, 민국이가 내부자들. 민국이가 좀 약간 풍선이 너무 창렬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약간 사람들은 나 때문에 이제 이제 단가가 올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본인이 이제 데뷔되고 나서 이제 리액션하고 그런 거 별 관심이 없거든요. 왜냐면은 사람이 어떻게 초심을 잃지 말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지. 나도 등급이 올라갔는데 야. 당연히 물가도 세져야지. 근데 걔는 어차피 학고 아닙니까? 근데 술 한번 처먹일라 그러면은 강냉이에서 500개만 주면은 대낮에 소주 병나발을 주죠. 여자들 2,000개 주죠. 2,000개 주면은 아이 너무 아이 말 플랫폼 아이 마 강냉이 이거 아니 아니 왜 그래 하지마 진짜 아니 그 스펀지밥 그 새끼는 뭐 2,000개를 주면 안 먹는데요. 제 몸이 안 돼. 제 알바 아니잖아요. 내가 먹는 것도 아니고, 지가 먹는 건데. 쌓인 게 많았네. 아, 진짜. 쌓인 게 많았네, 진짜로. 진짜 오늘 민국이 형 왔으면 레전드인데. 그래, 진짜 둘이 싸우는 게 이제 자식 같은 놈이라면서. 아쉽네. 근데 일단 제일 먼저 형이 마음에 안 드는 게 그 개족보 때문에 마음에 안 드는 거 아니에요? 개족보도 마음에 안 들죠. 어디서 빠르니, 무슨 뭐 동갑이니, 뭐니, 말도 안 되는 개 같은 소리로. 개 같은 소리를 아니 그래도 민국이 형이 체면이 있지. 왜냐면 둘이 항상 말하면 세상이 제일 맨날 어디서 개 같은 족보가 개 족보가 지고 될때 형이 지금 딸꾹이 보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아, 예. 일로 오라고 하십시오. 왜요 맨날 아가리만 털지 말고 방송에 나와서 주접 떨어보라고. 오, 키보드로만 털지 말고 딸꾹이 형 와요. 나이 쳐먹고 맨날 본방대를 글쓰려 쓰지 말고. 와. 난 그런 말 안 해요. 난 딸꾹이 형 사랑합니다. 아 저는 네, 조심하. 농담이 아니고 피스 그거 할 때마다 죽여버려. 파스로 그냥 아가리를 나 진짜 진짜로 나 진짜 나 진짜 나 날라가게 바라고 싶어. 아 진짜 웃기네. 아우 소리 잘 나. 아 형님 진짜 이게
오늘 서울에 오라 한 이유가 있었네요, 여기. 와, 그치요. 시청자들이 진짜 좋아하네요. 그냥 우리 진짜 온다, 맞서 온다, 형 만약해져가지고 사주는 거 아니에요? 맛있는 거? 맞죠? 원래는 진짜 보낼라 했잖아. 진짜로 보낼라 했었어. 진짜로. 광어 고기. 마음 약해졌어. 우리가 방송 끄고 전화를 몇 번 해가지고 마음 약해진 거야. 진짜로 보낼라 했었지, 나는. 아니, 형님, 근데 나 좀 이런 말 해도 됩니까? 형이 그때 방송 진지하게 이제 안 본다고 네. 저한테 이제 카톡하고 막 그러셨잖아요. 네. 그때 왜 그러신 거예요? 아, 이제 사업자. 제가 진짜 진지하게. 진지하게 얘기할게요. 아, 진지하게 얘기해. 어그로도 아니고, 허언증도 아니고, 네. 이틀 만에 잘 됐어요. 그냥 계획한 게.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돌아온 거예요. 사업적인 거? 네. 난 와. 일에 매진을 하려고 했는데 일을 이틀 동안 매진했는데 그게 됐어요. 와, 그래서 돌아온 거야? 네. 와, 멋있다. 아, 근데 형, 거짓말 솔직히 형은 일 하나도 안 하잖아요. 아, 근데 이 남자 멋있다, 진짜. 일을 왜 안 합니까? 제가 일을 안 하면 여기서 이러고 있겠습니까? 와. 아니, 근데 아프리카 시청자들은 이제 단면적인 것만 보니까 맨날 방송을 쳐하고 있는 것만 보면 이제 일 안 한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 근데 오히려 그거를 욕하고 막 이 새끼는 도대체 뭐냐 금수저냐 뭐냐 그걸 따질 게 아니라 먹고 살만하니까 안 하는 거죠. 야, 형이 본인도 월초랑 똑같은 거죠. 월말에 천을 되지 않습니까? 지금 월초는 되죠. 월초는 돈 벌어야 되니까 열심히 키지 않습니까? 리액션도 리액션도 빡세니까 하고 저는 먹고 살만하니까 방송 키고 놀고 있는 겁니다. 아, 좋다. 어, 흥미 잘 먹네. 어, 근데 이게 쑥쑥 들어가는데? 원래 이제 보통 이렇게 들어가면 머리가 막 띵 하고 술냄새 팍 나고 하는데 술냄새가 안 나요. 훅 간다 그러다. 그런가? 어. 그래요? 아, 이거 막 나중에 머리 아프고 그래요, 형님? 아니에요? 오. 양주는 깔끔하지 않습니까? 비싼 술이라 다르네. 어, 난 약간 양주 체질인 것 같은데? 근데 형 양주 잘 드시는 거예요? 잘 먹네. 원래 술 하나 양주. 나 술 하나도 소주를 못 먹어. 원래. 와, 근데 이거 소주 반병 먹고 개개되면 진짜 개극혐이더라. 소주를 못 먹어, 진짜. 그만 먹으라고? 그래? 아, 그만 먹을까요? 이거 좀 안 취해요? 안 취해. 그렇게 하지 마. 취하는 거. 형, 우리가 데리고 가야 돼요. 내 사장 아니잖아. 어쩌라고. 뛰어, 그러면 지금 차 들고 바로 가야 돼. 여기 있어, 이거 뛰어. 기분 좋으면 먹을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다 마팅이 가는 거고. 이걸로 와. 그럼 버리면 되는 거고. 아, 여기. 그, 뭐야, 무엔터 지금, 그, 신입인데. 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거 같아요? 자세히 다시 고쳐 앉겠습니다. 어떤 거 같아요? 저는 어차피 네. 네. 큰 그림을 많이 그리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기부자들입니다. 아, 네, 기부자들이다? 방송에서 방송을 키고 얘기를 했어요. 뭐. 자네 나랑 일하자. 일하나 하자. 어차피 알아도 다합니다. 아, 얘네들. 예. 뭐, 어떤 일? 그냥 일하나 합니다 지금. 뭐 큰 그림 그리고 있는 거 있어요? 아니요. 네. 그런 거 없습니다. 자기기라니까 자기. 미국에서 다 폐업 그 삐지셨잖아요. 그 설계 한번 따가고. 아, 근데 그 새끼가 방송을 알면은 저 솔직히 이거 한 번만 얘기할게요. 이건 네. 진짜로 삐졌었거든요. 아, 이거 얘기해야 이거 진짜 얘기해야 돼. 시청자분들도 궁금할 건데 진짜 방송을 이렇게 보면서 삐진 적 많아요? 최근에? 민국 최근에 없어요. 삐진 척 하는 거예요. 삐진 척 하는 건데 진짜 삐진 적 있어요? 있어요. 어, 진짜로? 민국이 다이어트 했을 때. 아, 진짜 미친 새끼인 줄 알았어. 민발 아래 해가지고 막 턱주가리 막 이래가지고 막 헤헤거리면서 깔깔이고 공원 보내고 그랬는데 다이어트를 하랬어요. 근데 그 왜 한 거냐면은 사람들은 그랬어요. 본인 다이어트 시키는데 일부러 봉준이 그거 안 하고 혼자 5만 개 여기다가 단독을 해가지고 봉준이 엿 먹으라 그러는 거다. 그게 아니라 똑같이 그냥 돼지 새끼처럼 이렇게 막 하라 그런데 당신 방에는 사람이 나니까 제가 안 싸도 남들이 쏘지 않습니까? 이 방은 안 터집니다. 아, 미국의 방. 그러니까 자격이 없으니까 누가 뭘 매기지도 않고. 아, 맞아. 그냥 순탄하게 물 그냥 흘러가요. 계속 그냥. 그 방송을 안 켜요. 그래가지고 제가 준이한테 전화해서 얘기를 했어요. 진지하게. 저기 뭐 하는 새끼야 이거. 방송을 하는 거야. 진짜 다이어트를 하는 거야. 어이가 없네.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 얘기를 뉘앙스를 풍기고 흥민이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근데도 계속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민무 형 입장은 뭐였냐면 아 내가 인생에 살면서 언제 한번 살 빼보겠냐. 이제 그런 마인드로 기회가 생각하고 방송 생각을 했죠. 아니 근데 민무 생각... 형님이 그 다이어트 한다고 해가지고 형이 왜 삐집니까? 용을 용? 아 용 엄청 많이 먹었나? 진짜 저 그거 별풍선 일부러 안 쐈어요. 열받아가지고. 아 진짜로? 네, 그러니까 방송 안 기회가 한다고 뭐 아 방송 안 한다고? 방송을 망쳤다고. 방송을 망쳤대요. 이제 다이어트를 시켜가지고. 왜 시켰냐. 이 때문에 이제 민발 아래 시절이 다 없어졌는데. 아 민발이 본인이... 한창 그때 주가를 달리고 있었거든요. 어... 근데 이제 그 5만 개 주면서 이제 다이어트를 시켰는데
민국이 형님이 방송을 안 하고 진짜 다이어트만 전념했어. 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욕을 진짜 많이 했어. 근데 그때 이제 잘 이해하게 됐잖아, 다이어트 거는 이제. 근데 이제 지금 안 됐으니까. 아무리가 좀 좋네요. 마음속에. 아직까지. 남아있네. 그거 말고도 그 술 먹방도 그렇습니다. 아니, 형님 왜 이렇게 잘 삐져요? 아니, 여기 뭘 마음에 담아주세요. 아, 이거는 최근에 먹었습니다. 일단 한 가지 최근에 저도 혼났거든요. 근데 민구 형님도 약간 좀 속에 담아놓은 스타일이라서. 많아, 많아. 그러니까 서로 그런 스타일이라서. 풀어야 돼. 풀어야 되는데, 이게 안 돼. 아, 이거 맛있는데, 술이? 와, 비싼 술이라 그런지, 이거. 아니요, 뭐, 아까 전에 말한 거 계속 말씀하시죠, 형님. 제가 민국이 할 때 방에 들어와서 그랬어요. 야, 술 처먹어. 그랬더니, 몸이 안 좋대요. 그래가지고, 개 족 같은 거, 이게 무슨, EBS 무슨 온게임넷도 아니고 맨날 뻑하면 무슨 토크방송이라고 그렇게 켜놓고 무슨 이거 수고하는 것도 아니고 맨날 주접이나 따고 있고 아니, 와 이거 극딜 못하고 왜 이렇게 잘못해 나왔어요 멘트 준비하고 왔어요 뻑하면 그냥 공이나 차고 앉았고 그래가지고 공이나 차고도 키퍼 스릴 말하고 그래가지고 니가 말이 DJ지 너 그냥 앉은뱅이 그냥 백수 그냥 오락하는 새끼다 너무 아니, 아 너무 일찍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삐진 거예요 삐진 거예요 아 당연히 삐지겠다 진짜 그래, 며칠 방송을 안 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하긴 좀 그렇고 해가지고 카톡으로 보냈어요 진짜 개새끼라고 술 처먹으라고 빨리 방송 켜가지고 삐지지 말고 삐지지 말고란 말도 안 하고 그냥 빨리 방송 진짜 개새끼라고 그냥 빨리 방송 켜가지고 술 처먹으라고 켰어요? 키더라고 아, 근데 민구 형님도 쌓인 게 많아 맞아 근데 민구 형님도 쌓인 게 진짜 먹튀를 많아. 많이 해서 어제 장난 아니었어 섭섭해서 왜 내 것만 먹튀를 하냐 그래 아, 진짜 어 자꾸 그런 식으로 해서 5,000개 오늘 꼭 받아보라고 했어요 주세요. 아니, 본인이 받고 싶으면 오라고 하십시오. 아 여기 왔었어야 했어, 민구. 아 진짜. 개꿀인데. 저 진짜 오는 줄 알고. 전화를 할까요? 진짜 거짓말. 아니 전화하지 말고 기분 나쁘니까 술 먹는데 기분 좋게 술 먹고 싶어 저. 뭔데? 이건 다 뽑아 왔어. 와 5,000개 5,000개네. 어 진짜. 와. 이건 미쳤네. 어, 좀만 보여주세요. 네. 기가 막네 뭐가 현찰이 그렇게. 진짜 뽑아왔어. 아, 민구 형이 오셨어. 뽑았어야 되는데. 아, 이거 받아가서 오시면 주려고 한 거죠. 네. 와, 하니까 아깝다. 그니까 원래 그 말로만 하는 새끼들은 안 돼요, 진짜로. 특히 딸꾹이 있죠. 맨날 무슨 뭐 개패고 지올 가니. 그 양만 그러다 천국 갑니다, 진짜로. 농담이 아니죠. 진짜, 야, 네? 그 사람 죽이고 간다. 개혐이네. 그리고 뭐 뻑하면은 뭐 이제 뭐 딸푹 충신 해가지고 제 방에 와가지고 막 주접을 까는 놈들이 있어요. 근데 진짜 미친 새끼들이에요. 네? 끼리끼리 논다는 게 대단한 말이 아니고 왜 이렇게 뭐 쌓인 게 많으세요? 왜 이렇게 다 관리를 넣으세요? 근데 형도 방송 키는 목적이 형 자료 만들어 그런 거잖아요. 원래 예전에는 또라이 때는 더 심했어요. 열사들. 열사들 뭐 어그로 막 집합소 막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막 좀 약간 이게 좀 낮아진 건데 아 진짜 이거 보고 있으면은 진짜 잡아다가 그냥 무릎 꿇치고 진짜 무릎 여기서 너 이 새끼 너 이거 무릎 꿇어 그럼 나 이렇게 술 처먹이고 싶어 그냥 뭐 민국이 형님? 네 와 기승전 민국이 형이네 왜 이렇게 왜 그래 얼굴에 진짜 욕을 가자 뭐 욕을 많이 하고 근데 이게 욕을 먹고 막 화가 나서 삐지고 그런 게 아니고 저는 제 계획대로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냥, 합병과 스트레스로 탈모 걱정 싹 날려줄게요. 그냥 다 뽑히면 되냐. 탈모고 지랄이고도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다 뽑히면 네.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그냥 이제 야, 이 개새끼야! 존나심하네, 아, 진짜. 아니, 나 지금 갑자기 목이 나오네, 진짜. 술도 계속 먹으면 되는 거고, 그냥. 아니, 그게 말입니까, 진짜로? 아, 제가 틀을 맸죠. 아니, 이 빨리. 아, 진짜 미치겠다. 아, 형님, 솔직히, 내, 말해줘. 냄새 나죠? 아니? 틀린 냄새 안 나요? 어, 맞죠? 형, 우와, 너 진짜. 아니, 틀린 냄새 나잖아요. 잠시만,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 형님, 진짜. 아니, 이게 뭐라고? 아니야? 아니, 진짜 안 나는데? 맞아요. 어. 아, 방금 틀린 냄새 확 나던데? 아, 아니, 냄새. 이 빨렸다, 그냥. 아, 진짜? 안 나, 안 나. 그래. 어! 그 인형 냄새는 맞아봐. 아, 우리 안 나와야 하나, 살아. 형이 맞다더라고. 이게 나한테 안 나는데, 진짜. 주장 아니야, 진짜 나. 진짜. 형, 이거 진짜 아, 술 참으면 안 돼요. 아, 진짜로. 어. 참지 마. 왜? 김중은 여기 아니야? 아니, 아래민족. 여기 안 나잖아. 아니, 진짜 안 난다. 이거 다 오버하는 거라니까, 진짜로. 형이 한번 진짜 테스트 해보세요. 나요? 아, 숨 쉬어. 숨 쉬어. 숨 쉬어. 숨 쉬어. 숨 쉬어. 아,
형이 아니야. 나 믿잖아. 나 믿잖아. 방송이 있잖아. 방송이 맡았거든. 내가 좀 약간 문화적 충격을 원래 숨 냄새가 이런 냄새가 나면 안 되는데. 문화적 충격. 아니, 숨을 쉬어라니까. 아니, 숨, 아니, 숨을 쉬어. 숨을 쉬어. 이쪽 줘봐. 이쪽 숨. 안 해. 아니 근데 형님 잘 참으시네. 참네. 어, 나 토했네. 그 근데... 정도는 아니잖아. 나 진짜 토했어요. 나 진짜 올려서 헛구역질 했어. 아니 근데 그 정도는 아니잖아. 솔직히 말해. 이게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심한. 와, 나 진짜 그만큼 토했어. 그 정도 아니잖아. 솔직히 그 정도 아니잖아. 진짜로 좀 약간 썩 처음 맡아봤는데. 애기 토 냄새 나지 형. 토 냄새는 나. 그래. 우리 주장 아니에요 형님들. 냄새 나잖아요, 봐요. 제 주장한 거 아니야. 냄새 나다니까. 진짜 토 냄새. 토 나다니까. 형님 근데 비위가 좋으시네요. 비 좋아하나요? 어, 그러니까. 비가 좋으시네. 아, 난 못 참겠던데. 진짜 비 좋네. 어. 아, 진짜 어, 그 냄새가 나긴 나. 나 이거, 나 이거 그거는 좀 얼음. 얼음. 오, 잘 참으시는데? 난 뭐, 나 진짜 토했잖아, 이게. 뭐, 이거 냄새 맡고 진짜 토했어. 진짜 많아. 와, 근데. 회장님 오니까 19분 걸었는데 6,000명 넘게 계시네. 와. 그 방지역으로 때문 아니에요? 방지역으로 만약에 뭐라 해야 되는지 존나 잘 방지 뭐라 해야 되는데. 우연도 금수저. 우연도 금수저. 그만 마셔라고? 그래요? 나 괜찮은데? 아니, 아니, 뭐, 계속 마셔야 해. 계속 먹어. 어차피 뭐, 니 취하는 거지, 나 취하는 거 아니잖아. 어. 너도 계속 먹어. 어. 형님, 오늘 형님 온다고 해서 완전 나이스 했어요. 아, 진짜요? 기뉴 오냐? 그래서, 어, 기뉴다 형이 갑니다. 그러니까, 나이스. 근데 민국이 형 왔으면 더 나이스 했어. 아, 아, 형님 좀 약간 기뉴다 형님 뭐, 이렇게 마음에 들고 하십니까? 일단 인성이 안 좋아요. 아, 근데 이거 말로 칭찬하니까 기분이 좀 나쁘다. 채팅을 할 때는 내가 속으로 지랄하는 지가 더 극혐이었나 이랬는데. 저도 인성이 안 좋은데 동지를 만나기 아, 그래서 좀 마음에 들었어. 네. 아, 나 실제로 들어도 기분 나쁘다, 이거. 아, 그래서 좀 마음에 합격을 하신 거구나. 아, 합격, 합격을. 이제 수성합격이라고 맨날 치고. 원래 맞아, 맞아. 여름에 들어갈 마음도 없어. 오, 맞아, 맞아 진짜. 원래는. 근데 수성합격이라서 그냥 그날 바로 여름에. 이야! 그날 바로 들어갔어. 인성이 마음에 들었어. 그 원래 그 민국이 주려고 그 출연했다는 거였거든요. 5천 개? 예. 네. 아이고. 아이고. 나는 그날 나는 5천 3개 쌌잖아. 아이고. 아 진짜 민국이 형님 이거 보고 있으면 진짜 욕 존나 하겠다. 근데 그날 민국이 줬어요. 또 충전해서. 5천 개 줬어. 근데 5천 개는 안 줬어요. 아, 네. 일부러 빡치라고 4,999개 줬어요. 근데 또 5천 개가 생겼다며 줘서. 맞아 맞아. 그리고 이거 제가 해명하나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다시 보기 하면 알겠지만은 걔가 분명히 그랬어요. 그냥 없던 걸로 해준다고. 왜냐면 제가 얘를 시켜가지고 가서 청테이프부터 전 질지는 몰랐어요 진짜로. 근데 이 새끼가 서브미션만 하는데 제가 이거 어떻게 푸는지 몰라요. 아, 그치, 네. 그치. 근데 이제 그 새끼가 진짜 이게 청테이프 뛰는 거 솔직히 아플 수는 있죠. 근데 죽을 정도는 아니잖아요. 방송에 꿀잼을 살리려면 지가 좀 희생을 할 수도 있는 법인데 그럼 나도 재밌고 그러니까 풍도 더 터지는 거고 그런 건데 그 새끼가 정색을 하더니 그 방에 십선비 새끼들이 그걸 왜 하냐는 거예요. 기유다 꺼져, 기유다 버려 막 그러면 지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지가 중재를 하고 그냥 빨리 막 아니 장난친 거라고 오라고 하면 되는데 방송을 망치더라고요. 족같아가지고 그냥 하지 마라. 이게 최근에 진심으로 열받았다. 맞아요. 이게 최근에 진심으로 열받았다. 그냥 하지 마라. 그냥 그랬더니 또 하겠대요. 이게 말입니까 이게 무슨. 그래서 빡쳤구나.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냥 지금 벌칙대로 제가 술 먹겠다고 했더니 그럼 5천 개 없던 걸로 해준대요. 근데 또 흥미지방 가서 쫄래쫄래 가가지고 이 사람인데 5천 개 먹게 했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새끼가. 아니, 형님, 그러니까 죄송한데 말이 왜 이렇게 많아? 술 먹으려고. 근데 이제 민구 형님은. 아니, 술을 못 먹어. 민구 형님은 이제 저한테 할 소원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민구 형님은 이제 저한테 할 소원을 많이 하시는데, 잠을 진짜 못 자요. 스트레스 받아서. 왜 내 것만 먹지 않냐. 진짜 개때로 내 것만. 그래서 진짜 잠을 못 주무시더라고요. 잠을 못 잔다. 저는 그 윷놀이 때문에, 당신 때문에 정신병원도 갔어요. 진짜로. 아니, 자는데. 아니, 꿈에서 싫어, 진짜로. 나한테 병 간다 해가지고, 나 그때 며칠 동안 살이 막 엄청 빠지는 거야. 밥이 안 넘어가, 막 열받아가지고. 윷놀이 자가지고? 윷놀이를 지는데, 진짜 존나 어이없게 좀 말도 안 되게. 내가 근데 지금 내가 말이 세 개가 들어가 있어. 하나만 들어간대. 무조건 이겼다는데, 저 그걸. 정말 미워, 이분들. 그래서 내가 저번에 진짜로 존나 빡돌아가지고, 모니터 막 이렇게 막,
그 방, 내 그때 캠은 안 키고 있으니까 막 발로 차고 막 키보드 막 다 때려 부시고 막. 근데 자다가 무시 계속 막 그 있잖아 막. 그 막 그 막 할머니 뭐 뭐 뭐 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얘가 진짜 회장 컷이 어마어마하게 높았어 근데 말도 안 되게 높았어 제가 봉준영이 나랑 비슷했어요 회장 컷이 비슷했어요 진짜 근데 그게 다 윷놀이로 입은 거야 윷놀이로 대박이었어 진짜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 그 뭐야 병원 갈지 그 병원 갈만 하지 진짜로 오늘 일어서 그런 게 아니고 얘네들 럭키언 놈을 제가 왜 싫어하냐면은 럭키언 놈 사람들 싫어하구나 예 네, 진짜 싫어 진짜 불 질러버리고 싶어 진짜로 아 왜 그래요 아 무섭게 자고 있을 때 있죠 자고 있을 때 이게 막 핀셋 같은 거 있죠 이렇게 계속 찌르고 싶어요 진짜로 그냥 가만히 이렇게 해서 심한 고통 말고 계속 그냥 아 존나 짜증나 네, 하지마 이렇게 계속 경직을 안 하면은 그 앞에 문 앞에 앞정을 쫙 깔아놓고 그러니까 왜 이러시냐면 제가 뛰고 나서 많이 놀렸어요. 깨끼라 하면서 어 인성이 왜 그래요? 진짜? 우동산이라고 말 진짜로 알아요 아는데 진짜 제가 친구랑 절교한 썰 얘기 그 아시지 않습니까? 유동 때문에 절교했어. 이렇게 술 먹다가 신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아 신경을 불러서 술을 먹었는데 제 소주 먹으면 술이 많이 취하면 좀 개가 되거든요. 근데 그때 술이 취해서 기억은 안 나는데 친구 둘이랑 이렇게 먹다가 친구 둘을 윷놀이를 붙인 거예요. 근데 아니 조태원이 진짜로 한 놈이 제가 원하는 게 안 나왔다고 개쌍욕을 하고 지랄을 했대요. 형이? 예. 네. 와 저기 아 진짜 욕하고 뭐야? 이거 맞네. 와 이거 진짜 조태호다. 그러고 있다가 이제 웨이터들 들어오고 웨이터들을 시켰거든요. 이번에는. 어, 개새끼인데? 아니, 그, 걔네들 건 것보다 다섯 배를 더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앉아서 육놀이 한 판 하고 가라고. 와. 그리고 나서 한 새끼가 져가지고 여기에 한 통에다가 양주 다 먹어가지고 다 처먹고 가라 그랬거든요. 아, 진짜 좋던데? 아이씨. 아, 형 조선 쟁이인데 왜 이렇게 쓰레기지? 그럼 안 됩니까? 아, 네, 안 됩니다, 형 사정이긴 한데. 그건 재혼 거 아니잖아. 본인이 아니 그러니까 아프리카도 똑같아요. 안 하면 되지. 본인이 안 하면 되지. 안 하면 되지. 맞아. 묻도 안 하면 되지. 근데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을 하세요. 아, 진짜. 그거 맞아.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을 그러니까 안 하면 되는데 꼭 무식하게 묻도 못 하다가 240시간 하고 막 그러는 그러니까 무대가리 같은 새끼들이 있어요. 거부할 수 없게끔 네. 다 걸어요. 나야? 아니야. 에이,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사장님을 욕합니까? 그리고 진짜 조만간에 저 컴퓨터도 슈퍼컴으로 맞췄거든요. 오, 예. 알파고로? 네. 스마트컴으로 맞췄네. 아니요? 아니 이 형 무슨 타블렛은 다 따라간다고 했어? 네, 스마트폰 맞았네. 컴퓨터는 스마트폰. 야 열심히 컴퓨터는 스마트폰. 옷은? 옷? 김센수? 왜 맞췄어요? GTA 하려고. 아, GTA 하려고? 아, GTA 하려고. 형 지금 하면 안 돼요? 아, 그거, 이제 핫 컨텐츠, 그. 전 컴퓨터도 이게 좀 안 좋아가지고, 제 인터넷까지 뚫어놨어요. 기가 인터넷으로. 본인들이랑, 기가 인터넷? 본인이랑 내기하려고. 그 한 판을 위해서 지금 한 500을, 아, 500이래.